밸런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아, 화면 실수 잘못 키워버렸네요. 밸런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바로 가죠. 나이 탑을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강한 게 Salt. 나온다면 조금 성가실 수도 있겠네요. Spin. I'm on 지금도 it. 항상 센 축이기 때문에. 또 둘락이야. 여기부터 지나가자. I've done had enough of this. 이거 따지는 데야? 마법으로 막아놨다고 안 뜨는 거 보니까 열면 따지나 보네요. You 넣어가야지. rang. Right, what's this then? 갔다 와. 맵이 굉장히 중간이네 또. 아 이거 탑이 너무 깊어. 나 개인적으로 탑 같은 거 싫어하거든. 저는 이제 여행 다니면서 퀘스트 깨고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지금 요것이 무슨 만행이다냐? 거미검 들고 도망가. 존나 많아. 야, 이리 와. 위상검 절로 넘어갔죠, 지금. 자, 준비하자고. 거미검 들으면 거미줄 안 걸리기 때문에 여러 걸음 강력해집니다. 자, 버프 준비. 버프 준비. 너 없냐? 아, 너 버프가 너무 없다, 인간적으로야. 축복이라도 써라. 이거 언제까지 써야 되니, 축복? 아, 참. 나약해, 너무. 나약해, 나약해. 검으로 바꿔. 그렇지. 야, 강력하죠, 지금 아주. 레벨링이 조금씩 더 됐기 때문에 그 조금의 차이로 압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 함정도 없는 것 같다. 막 있구나. 거미줄 있죠? 함정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나한테는 함정과도 같은. 세이브 좀 시켜주세요. 거미줄 진짜 극혐이야. 나가봐.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기도 맵이 있는데 여기도 맵이 있는 거냐? 거미줄. 됐다. 언제까지 가는 거야, 거미줄. 세이브. 이동. 다행히도 혼자 가서 거미줄 빼서 다행이에요. 거미줄 빠진 상태로 싸웠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싸웠죠, 지금. 그러지 말자. 역겹, 너무 역겹다. 그러지 말자, 진짜. 이모엔 레벨업? 3레벨과 4레벨 주문. 아유, 너무 좋다야. 감속도 강력이지. 감속 하나 들어가고요. 아, 저주 안 쓰는데, 나. 솔직히 말해서. 소환하자. 무슨 저주야, 시대가 어땠는데. 남을 저주해선 안 되지. 21세기에. 가자. 안 통한다, 요 놈아. 뭘거 없죠, 지금? 이거 열고요. 맵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예. 열었고요. 검출 안 통하고요. 절로 갔다 와야겠다. 맵이 여기가 그러면 이거 검이 좀 있는 게 다야? 뭔데? 깊숙한 구멍 위에 나무로 된 구조물이 놓여 있다. 구멍의 정확한 깊이는 알수 없지만 돌을 구멍으로 던져 넣어도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돌 골렘. 바른 답을 말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틀리면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나중에 하도록 하지. 세이브 하고 하겠네. 눈치 있어. 눈치 있게 또 여기도 이거 이미지 못 넣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넣어놨나봐. 저기 보고 오자 그러면은 아싸리. 맵이 참 말싸하네. 그만 보자. 야, 이거 안 되겠다. 거미줄 그만 날라오는 거지? 아! 아, 너무 극혐이야, 이거. 어떻게 기다려, 이거, 언제 기다려, 이거. 저기 보고 오자, 그냥. 아, 이 너무 극혐인데, 인간적으로.
너무 혐오스러운데요? 아, 갔다 와 그럼. 언젠가는 세이브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어이가 없네. 너무한 거 아니냐? 황당하다, 황당해. 잘했어. 아, 왜 저렇게 온갖 거 다 밟고 다니냐, 너? 이거는 진행에 문제가 있을 정도인데, 이 함정은? 돌아가 일단. 돌아가서 모든 걸 잊고 반대쪽 진행을 해. 꺼져. 야, 뭐 그렇게 천천히 회복시키냐? 어, 상급 회복 안 넣어놨어? 아, 전기로 내가 바꿨구나. 야,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방금 그 데미지는. 지나가는데, 어, 개 놀랐네, 나 순간적으로. 저 언제 퀴즈 푸냐, 이렇게 해서. 왔다. 떠나는 것, 더 영혼을 자극하지 마시오. 와, 내보내주네?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야, 내보내줬으면 들여보내는 것도 같이 해줘야지. 개같은 게임 진짜. 양심이가 없죠? 아, 여기가 이렇게 입구구나. 열기만 해. 자극하지 마. 이분들 자극해서는 안 돼. 딱 봐도 쎄 보이니까 로드하고요. 건너 건너가. 함정이 졸라 많다는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네. 엄청 이것저것 있을 것 같은데 보물방이기도 하고. 굳이 얘기하자면 보물상자 두 개 있는 게 다야? 이렇게 하자. 얘네 일로 이동시키고 넌 내려가. 어, 빅엿. 잘 들고 다닌다, 무기. 내라, 골렘. 한 번에 맞추면 되지. 만약 당신이 불어 썬더엑스의 아들인 둘락의 친족이라고 한다면 이 탑을 세운 가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둘락의 장남이자 일족의 자랑,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히엘. 당신의 답은 만족스럽소. 하지만 다른 문제가 남아있어. 지브이... 나 이거 캐스트 깨면서 여기 나온 것들이 나오네요. 건설자이자 일족의 창제인 둘락에게 아버지로부터 이어받는 것이라 스스로의 업적을 얻은 이름이 있어. 탑은 약탈에서 얻은 불을 이루어졌지만 그의 성은 그의 문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도끼만은 부족하지. 그는 도끼와 불로써 자신의 싸움을 즐기던 야수의 땅을 정화했어. 그는 당신에게 둘락의 성이 무엇인가? 아, 이거 그 트롤 아니냐? 트롤 킬러. 야,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네. 한 문제 남았어. 이곳은 창제 일족이었으나 배반 시대에서 멸망하고 말았어. 가짜 얼굴들이 미라를 아사갔고. 아, 자신의 무기의 힘에 의존하여 산 방랑자, 그의 아버지 보로의 공통점이요. 보로의 성이요. 가장 흥미 상식만 있으면 이 문제 답할 수 있어. 썬더 엑스. 뭐야, 이게 다야?
무슨 개 같은 경우죠? 저기요. 아 잠깐만요. 아 나중에 하자. 아, 너무 혐오스럽다. 일로 와봐. 일단은 상자 까고 먹고 먹은 다음에 갑시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저기는 아, 너무 짜증 나는구만. 여기는 그럼 일로 가는 길이 아닌 거야? 딱 봐도 이거구만. 뭘 아닌 것처럼 나와. 금방지게 열어. 아 주문이야? 돌고렘 깨면 나오는 거 아닐까 이게? 자물쇠는 해체. 아니 이놈의 아줌마가 진짜 조심해서 안 가? 아 참 이거 사람 고생시킬. 응? 바로 열려버렸잖아. 다 같이 다녀야 돼 이래서. 아 일단 이거 먹자. 뭔지 몰라도 일단 먹어봐. 그래 바닥이 문제 있어 보였어. 자유행동. 자유행동은 왜 걸려있는 거죠? 보여줘 새로운 아이템을. 미사일 폭발 능력. 이거 하루에 한 번이냐? 아니네? 그냥 횟수야? 아씨 잠깐만 잠깐만. 얘 주자. 어 얘가 제일 쓸모없어. 너님이 가지시고요. 아 잠깐만 아이템 많은데. 어 의외로 많은데? 맵도 되게 넓어 보기보다. 슬링 만들어줘. 어. 빰빠밤빰 빰빰 가자. 아니 강력한 굴. 그렇지 완벽한 피지컬이었어. 한 대도 안 맞았어. 휘두르기 전에 죽였다. 맵이 되게 일맥상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약간 특이한 형식이네요. 여기가 지나가지는 길이고요. 보기와 다르게. 어, 야, 잠깐만. 너무 그렇게 상남자답게 나오는 거 아니니? 당혹스럽게. 빨리 죽이도록! 빠지도록! 제발 이거 좀 쏘도록! 칼질 좀 그만하고! 아 미개한 녀석. 뭐야 이거는? 오! 구울 집이었어? 저렇게 다 있네. 아 에슬리 왜 이렇게 참 맞냐? 아 폭폭 걸렸잖아. 둘 다 지금 아파하고 있어. 아! 경험치가 될 뿐이지. 나와봤자 왜 아직도 그거 끼고 있니. 좋아요. 제발 10불 잊지도 않으면서 왜 들어가서 먹는 거냐 이거는. 아 슬슬 먹어야 되나? 에이 버려. 이거 좀 쓰지도 않을 거 들고 다니지 마. 슬슬 진짜 먹어야 되나? 저런 거? 어. 아 너무 바리바리 싸들고 있는데 나? 진짜 먹어야 되나? 어지간히 약간 성가신정 나오면 내가 전력으로 싸울 만한 그게 없어. 아 가속의 기름 이거 좋은 건데 가속 있으니까 스피드도 없고.
내가 진심으로 싸울 만한 적이 안 나와. 이제 끝물이니까 이 맵도 그런 거 같이 딱 느낌상 이거보다 깊을진 모르겠는데 깊어도 좀 역겨울 것 같고요. 저 뭐해? 뭐 얼마 떨어져 있다고 못 준다 그래? 너도 뭔가 들어야 돼. 야, 좋은 거 많은데 하나도 안 쓰고 있었어? 병신. You rang. Go on then. 여기 다 일단 갔다가 I'm 끝에부터 on 다 it. 가. 어차피 어디로 어디가 될건 가게 될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너무 여기 깊다, 야. 40번. Spit it out. You sort it. 맵이 왜 이러냐? 어디 들어가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야, 잡아. 파밍에 칼리드가 잡으라고 그러고.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유행동 물약도 있네? 자유행동 물약은 필요 없겠다? 자유행동은 남이 걸어줘야지 좀 의미가 있지. 있는다고 뭐 어쩌겠어. 아, 너 아프냐? 아, 왜 이렇게 나약하냐? 잘했어. 그 정도는 좀 제껴 하고 그래야지. 야, 이거 한영 밝혀내. 가서. 그렇지. 좋아. 뭐가 이렇게 많냐는? 빨리 와봐. 아, 졸라 많아. 써라 그냥. 해서 지금 너무 약하셔 드워프님께서 실전이 너무 적어 실전 아이템이 이제 방패 방어 좋아하는 짓들이 알았으니까 건들줄 필요도 없다. 건너가라. 이게 마지막이냐? 끝물 끝물인데 뭐 좋은 거 나오겠지? 믿고 있다. 지랄.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날 배신했다 이거지? 기억해 두겠어. 뭐요? 막다른 길이요? 아, 저것도 그거잖아. 야, 이거 서리고인지. 아, 자꾸 이럴 거야? 아, 쓴다. 내가 쓴다. 더러워서 쓴다. 아이템. 1800원이요? 감지덕지죠. 발견했냐? 바리브르게 다 나오네. 야, 불거인. 발견 좀 해봐. 눈치껏 지나갈 거지, 알아서. 그렇지. 그라엘, 이 저주받은 곳에 왔어야만 했나. 너희는 바보야. 그리고 바로 파멸할 운명이지. 너희는 이곳에 머무르게 될 걸. 난저 바보 같은 둘락의 말라판 시체를 지키고 있지. 그건 뭐할게 없으니까. 사라져라. 난 다름 아닌 타나리 눈을 노려보았고, 내 육체는 날 저버렸어. 지옥에 산 짐승들의 죽음이 응시를 주의하라고. 나 간다.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런 선물 필요 없어. 버프 다 풀렸는데 무슨 선물이야 이제 와서. 진작에 줄 것이지. 뒤지겠다 야. 빨리 좀 가. 왜 끙끙대고 가질 않어? 아, 왜 거기서 또 미직미사를 써. 버프 거셔야 될 뿐이. 다행히 조리 있게 버프를 안 와서 다행이야. 그렇지도 않구만. 오메, 너왜 이렇게 처음 왔냐? 그라일이 저렇게 센 거야? 그라일 때문에 지겠는데? 안 되겠구만. 세네.
환영만 밝혀내 일단은. 건너와. 안 되겠어. 밝히고 나발이 건너와 일단. 이거 뒤로도 못 빼는 거 아니야? 하도 많아가지고. 칼리도 왜 그러니? 야, 뭐 한 게 있다고 무기가 오링 났냐? 와, 집을 한 것도 없으면서. 아, 몬스터 소환 지팡이 몇 개째야 지금? 화염군은 인정. 어, 화염군은 게이득. 칼리드 그 주구도 자리 안 나? 미개하기 짝이 없는 녀석. 빨리 저승으로 보내버려. 불러와. 빨리 와 칼리드. 너가 일단은 냉기를 써봐.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좋아. 때려 때려 때려. 하나씩 보낸다. 보라넨 얘는 안 되고요. 별로 안 세네. 아니구만. 세구만. 반짝가루 한번 뿌려야겠다. 야, 안 되겠다. 뭐야? 속박됐어? 아, 치. 아식 이거 매갈이 없으니까 써먹겠냐 이거 어디다가? 야야 걔는 안 돼. 그렇지. 그렇지. 5000. 야, 가치관 파악이 뭐야? 어, 이걸 준다고? 여기 무조건 깨야 되는 곳이야 그러면? 나침반이 새겨져 있다. 골까고 있네. 나침반을 돌멩이 새긴 놈이 어딨냐? 아, 요즘 너무 날카로워. 이거 가져. 아, 이게 뭐니? 비싸다고 장땡이 아니야. 아이템 많다고 지금. 뭐해나? 뭐해니? 염구 3개 버려라. 이것도 존나 쓸모없는 것 같은데? 번개화살로 바꿔. 어때? 만족? 다 왔네? 여기 아래 보고 여기 보면 끝난다. 가자. 그랄인지 나발인지 저 녀석이 문제였구만. 절로 나가시고요. 이 맵도 그럼 거의 다 본 거네. 여기 길이 있긴 한데 여기도 있고. 근데 저쪽 라인은 끝난 거 아니야. 저 깨고 거미줄 맵을 지나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한데. 거미줄을 다 밟아가면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와, 너무 끔찍하다, 야. 다른 데 다 돌고 가. 뭐 여기 없네요? 여기도 마감이야? 아, 뭐야? 여긴 뭐 있어, 뭐, 여긴 많아. 뭔지 몰라도 많아. 그렇지, 강력하죠? 야, 너는 야가구나. 빨리 보내버려! 야, 힐해주는 센스 보석? 아, 센스가 부족했다. 자, 이렇게 찍어서 꼭 원거리던 놈이 근접 나대다가 쳐맞고 뒤지는 거지. 극혐이야. 그렇지.
이런. 조금 넓다. 비교적 조금 넓다. 오, 야, 세 군데나 된다고? 느려. 와, 천 원? 대체 손을 왜 이렇게 짚어주는 거냐? 쓸 데도 없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이리 와봐. 다 모여. 어셈블. 그렇지. 아, 진짜 극혐이네. 아, 극혐이잖아, 너무. 파괴마법이 하나도 안 나왔다. 아직도 1레벨 만 없잖아. 야, 너 지금 메디컬사일, 이제 8레벨이니까 나갈 만큼 나가겠네, 이제? 야, 웃긴다, 진짜. 너무 나약하다. 파괴 미사일이, 매직 미사일이 최고 효율 나올 정도까지 지금 마법이 없는 거야? 아, 물론 이제 지팡이로 나오긴 했지만, 너무하네. 양심이가 있어야지. 빨리 와. 저거 어떻게 발견하려고 됐네. 대기하고. 뭐 완전 맵이네 여기는 또? 오. 에이씨, 넘어와. 귀찮게 하는구만. 오, 야! 나온 거 아니야? 나온 거 아니야? 진정들 좀 해봐. 내가 그 염원하던 거 나온 거 아니야 지금? 불검? 그렇지. 잠깐만. 드디어 먹었다. 와. 저런데 박아 놨냐? 어찌됐건. 아, 네버윈터가 따뜻하고 그레이트 아나로크가 건조하던 시기가 있었다. 혹은 그렇게 전해진다. 몇몇 유물들이 그러한 시대가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그중 몇몇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밝혀졌다. 타코일, 재생력이 있는 저에게 플러스 2. 냉기를 사용한 저에게 플러스 3. 언데드에게 플러스 4. 오, 플러스 4까지 타코. 데미지도 마찬가지네요. 괜찮은데? 굉장히 좋은데. 발더스 2 불건보다 좋네? 당연히 해줘야죠. 야, 너. 나의.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없어. 들어. 버릴까? 버려. 저런 건 무기도 아니지. 가자, 불검. 불 몬스터한테는 디메리트 같은 거 없네. 다행히도. 독한 게임, 이씨. 여기도 있지. 이거 아니냐? 그렇지. 와. 그런 거 같더라고. 야, 뭐 해봐. 저 혼자 갔다 와야지, 저러면은. 저 지경이면. 여기 왔다가 뒤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왜 맞어? 아, 개양아치네, 진짜. 꺼져. 꺼져, 이씨. 어디 가세요? 뭐 일회용이냐? 야! 진정 가지마. 따라가지마. 까리한 거 나왔어. 세려봐. 세임 해버려서 그냥 나도 모르게. 14,000원이라고? 웬 14,000원? 개뜬금없이. 아, 돈 이제 모으지 말자. 아, 이거 그냥 소금 아니냐? 정말 이거 플러스 원이지 그냥. 넌 일로 오고, 넌 일로 와. 진짜 일회용인가 보네, 저거?
아 이게 뭐니? 돌아가다 죽는 거 아니냐 얘? 잠깐만 야야 일로 와봐. 셋 다 들어와. 자, 함정 1회용인가 봐. 그만 써 주문. 아 그만 써. 야 밀리잖아요 브루. 지옥의 함정으로 밀려가잖아 점점. 아 근데 이거 다쳐버리면은 개웃기겠다. 얘도 재생하는 적인가? 어 이제 치면은 그냥 다는 것 같은데? 가봐. 마음에 든다 불검. 개인적으로 불검 되게 좋아하거든요. 검보다는 약간 이제 우직한 거 좋아하는 편인데 불검만큼은 또 취향저격. 밝히기만 해. 했어 했어 했어. 그래. 거슬리니까 밝히기만 하고. 근데 사실 플러스 3짜리가 나왔던 걸 생각하면 다른 무기가 원이면은 별로 더 좋은 게 나온 건 아니네. 어 지금까지 아이템이 너무 잘 나왔지. 플러스 3짜리 대검도 나왔는데 나 세계의 끝. 근데 원치고는 확실히 좋네. 플러스 4 정도의 역할도 하고. 어 누구한테 뽑으라고? 언데드? 야 언데드 헌터였으면 진짜 새겠다. 뚱뚱해서 두 번 밟았나봐 굶뜬 녀석. 와 진짜 여기가 제일 높네? 올라가자. 아직 갈 길이 멀다. 쭉쭉 가 쭉쭉 가. 여기까지 와봐. 이거 처리하고 여기 들어가고 뭐 할 거 하고. 벌써 39분 지났어요. 아 물론 원하는 아이템 먹었기 때문에 진짜 이슬렌한테 말 걸어서 나가도 될 정도로. 해본 사람들은 보상에 대해서 이제 타협을 해서 나가도 되겠어. 나갈 생각 없지만. 이게 그거였나? 일단 열어봐. 아 맞다 이 저거 있었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저거 있어가지고 다 불러온 거였지? 정신 안 차려. 플러스 5짜리 지금, 아 플러스 1짜리 불검인데 플러스 1은 빼자. 더 없어 보인다. 너 뭔데 무기 하나도 안 끼고 왼손으로 싸고 있냐? 뭐하자는 플레이냐? 2000달이야? 복잡한 녀석. 보여줘라 1대1 떠라. 보여줘 1대1의 힘을. 취소. 경미한 부상. 심각한 부상. 야 강한데? 타코 높아서 그런지 플러스 4라 그런지 받으면은 괜찮네. 투급 무기야 발더스 투급. 아 망치 꺼져. 이제 망치랑은 안 놀아. 누가 안 가져? 아씨 이럴 거야? 이거 일단 먹어. 상호작용 되는 거 아예 없네. 야, 그럼 나가고. 어 결계석 있네 여기에? 뭐야? 결계석 몇 개가 나오는 거냐? 골제 결계석. 미친 결계석 이거. 다행히도 여기 짧았어요. 결계석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못 가네? 무겁니? 아 더럽게 쓸모없는 녀석. 아 결계석도 다 조보로 다르네. 너 무게 되냐? 아 너 좀 여유 있지 않았냐? 안 되네. 너가 좀 여유 있지. 얘도 좀 아슬아슬하네. 다 아슬아슬해 이제 없어. 가야 돼. 떨 때가 됐어. 진짜 제가 말 거는 이유가 있어.
뭔가 좋아 보이는 거 먹었어. 살려주면 안 잡아먹지 개 같은 거. 해제 담당이랑 회수 담당 같이 가. 따라와. 뭐냐 뭐 물음표 뭐야. 감히 룸 카펫을 밟고 지나가는 자스. 아 이게 문제였어? 이거 먼저 해방해. 심한 거 아님? 좋은 거 줬으니까 뭐라고 안 함. 야 여기가 대박인 거야? 여기가 마지막인 거 아니야? 밟아도 뭐라고 안 하는데 얘? 서세질이야. 다이라 뭐야? 아직도 무거워? 와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거 나 감정하면 못 뜨는 거 아니야? 여기서 쓸 수 있니? 어 씨발 깜짝아 캔슬해버렸어. 여기서 쏘지네? 대단하네. 알았어 안 밟을게. 너 무게 되니? 되네? 약간 여유 있네? 잘했어 잘했어 용감했어 아주 용맹했어. 버려. 쓸만한 거 없는 거 같은데 베이스 정도? 슬링 일단은 슬링은 있으면 좋죠. 드래곤 베인 플러스 3짜리 너가 껴라. 이제야 바깥 하겠다. 이제 요 녀석 이거 이제야 바깥 하겠네. 마음 편하게 쌀 먹을 수 있겠네. 이제 카라야 3과 죽음 입을 수 있는 게 나왔는데 입은 마음을 못 쓰죠. 고로 쓸모 없는 거죠. 내려놔. 아, 좀 비싸니까 들고 있자. 크로탄의 뼈 분쇄기. 어, 야, 좋은 거 나왔습니다. 나누면 되죠 이제. 분쟁 끝나면 크로탄은 전사했으면 효수되었다. 너가 이걸 들고 이제 불검을 줘야죠 이러면은. 와, 이게 더 좋아요 기본은. 너무 아이템 잘 잡힌 거 아니냐? 야, 네가 불검이라니. 얘가 메이스인데. 아, 뭔가 아까운데 이러면은. 됐어, 강하니까 9에 11, 10에 63. 너 왜 이렇게 약하냐? 너 장검 몇 개 찍었는데? 4개 찍지? 그래, 4개짜리인데 왜 이렇게 약하지? 실망인걸? 이 좋은 거를 내가 양보하는 거야. 크로탄으로 바꿨어. 잘 나왔는데. 방패도 있지? 펠란의 방패 원거리 방어도 팔라딘 펠란의 요청으로. 아 그래? 근데 팔라딘이고 나발이고 다 쓸 수 있는데? 뭐 의미 있는 거냐 팔라딘이라는 게? 아우야 이미지가 하나도 안 변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심하네. 건강 방어도지. 건강 버려. 건강보다 방어력이야. 이제 골렘한테 가면 되겠네? 카펫이 문제였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고. 아 근데 골렘한테는 혼자 가라. 일단 여기까진 가. 다 본 거죠 이제? 골.. 아냐아냐 저거 봐야지. 돌아가. 일단은 바꿔. 바꿔 갔다가 퀴즈 깨고 어차피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고 오자. 퀴즈 깨고 와. 더러운 거미줄. 누가 문제로 골렘. 여주인의 이름은 뭘까? 나 여주인 이름 모르는데? 이씨 아니었냐? 이슬렌.
트롤 킬러 썬더 엑스 댐? 골렘 그건 나와 함께 끝냈어. 그 이제 내 공격에 대해 말함으로써 당신이 배웠던 걸 증명하겠소. 내 고통은 어디에서 왔소? 내 고통은 어느 쪽에서 찔러왔고 어디에 뿌리를 내렸소? 내 고통 어디에 살고 있어? 뭔 개소리야? 들어봐야겠구만. 아 이렇게 지문 주고 정답 하나인 거야? 이거는 간단하지. 어 찍을 거야 그냥 귀찮아. 언제 다 읽고 자빠졌어. 1번 아님 2번 아님 3번이야? 어 대기해. 잠깐만 왜 나가지는 거냐? 나 3번. 아 그냥 나가진 거야? 이거 깨서? 이리로 가면 되나 그러면은 이제? 아 저 잠깐만. 뭐야? 내보내주세요. 어 여기 아니라고? 하... 둘락의 성이었나? 둘락의 탑. 그러니까 어딘데? 지하 5층이야? 자 볼까요? 비밀구역에 가서 나침반의 결계성 먹었구요. 아 원래 이제 육촉봉이 플러스 3짜리였어. 어, 나 안쓰니까 안먹었는데 그냥 어, 어쩔 수 없죠 뭐. 결계석을 사용해야만 여는 곳이 있고 거기서 이제 14,000원 나침반 결계석으로 이제 14,000원 먹은거구나. 그 14,000원 나온 데가 어 나침반 결계석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거네. 어 그리고 왕자를 클릭하면 돌골렘을 만나는 거야 원래는? 왜? 난 그럼 왜 만난 거지? 아, 두 개를 다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지금 왕좌에 가서 그것도 해야 된다. 그리고 동력실로 가서 아 결계석을 박아놓으면 돼. 아 그래. 아, 잠깐만요. 아 나 뭐가 이상한 게 떴는데? 이상하게 뜬 게 아니라 내가 저거 블루스택을 안 껐구나. 이따 그 렐름하고 잠깐만요.
손도 씻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 이모엔 지겹다고 난리 났네요. 아, 여기를 가야 되네. 그럼 내가 돌아서. 그리고 동료의 방에다가 열쇠를 꽂고 오면 돼. 일단 저거 먼저 보내야겠다. 아, 나 저 왕자까지 누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아, 어? 저기 잠깐만요. 아, 됐네? 왕자 그냥 여기서 눌러지네요. 하나, 둘, 셋. 이해했어. 나는 뭔지 몰라도 이해했어. 근데 이해하면 뭐 도움이 되는 거야? 내 인생에서? 개 쓸모없는 거 아님? 찾아보자. 이해한 거가 뭐 어쩌라고. 아, 이해를 해야지 혹시 그걸 할 수 있는 건가? 그... 모르겠다. 아, 그래. 와봐. 뭐 혼자 왜 못 가냐? 얘는 바보냐? 일단은 골렘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니? 루남적을 해제하기 위해 결계석을 넣으세요. 조용해진다. 중지된 걸 느낄 수가 있다. 그래? 루남정 해제를 위해 넣는 거 이거 때문에 넣는 거야? 나 근데 이거 안 넣고도 그냥 안 발동 안 됐어. 안 되는 거 같네요, 확실하게. 이제 저기 나 원래 안 됐는데 끝으로 가니까. 아, 나무판 떼기를 또 클릭을 하면 또 돌골렘이 나와? 여기야? 그만 나와라. 몇 개냐 이게. 어? 1번. 1번 답. 다 이제 해제된 건가? 어디 보자. 아, 이제 다 했으면은 둘락한테 얘기하면 된대요. 자, 갑시다. 둘락. 트롤 킬러. 저 아래의 생명체, 너 무엇보다 강하다.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놈이 이곳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해치우겠어. 아, 저게 이건가 봐. 여긴가 봐. 아, 열렸네? 천천히 와라. 도와줄 생각인가 본데? 와, 됐다, 느려. 내가 느린 편인데 더 느려, 나보다. 무게 때문에 좀 빠르네요, 애들이 다. 아, 얘 빼고 다 느려서 지금 상대적으로 빠르네요. 우리 트롤킬러님 실력 좀 볼까? 사라져버렸어. 근데 뭐가... 거기서 멈춰라. 내 활은 네 목을 겨냥하고 있으면 넌 살아서 내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구해주었다고? 우린 바보가 아니야. 만약 머물 생각이라면 유도 쏘는 게 좋아. 내 동료들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클레어 델레인이군. 난 죽었어야 했어요. 난 그들의 흔적을 봤습니다. 앞에 전매뱀만 해도 이제 불덩이에 타 죽은 시체가 하나 있었죠. 그들이 모두 죽은 건 아닐 거야. 아,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아,
희망을 버리시오. 아, 힘을 버리란다. 희망을 가지시오. 아, 스켈레톤 되는 것처럼 감히 도전해서 그들을 비웃었다. 조심해 접근하도록 하겠어. 이제 물러설 순 없어. 상대해야 될 상대가 뭔지 몰라요. 나도 전혀 모릅니다. 왜 왔냐? 그럼 못 이길 줄 알면은. 적대의 거울이나 그 유사한 걸 갖고 있었어. 자신의 분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 아, 그래. 그 장치로 친구들을 죽인 거야. 얘도 되게 센가 보다. 어떻게 왔대? 나름 여기 애들 쎘는데? 발수기도 원치구는. 들어봅시다. 아, 말 존나. 그거 대단히 강력한 물건일 거요. 악마 기사 자신에게도 효력이 발휘할 정도로. 아. 시도는 해보겠네. 시도는 해보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시도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함정 있어? 그래도 네가 안 열은 거구나. 야, 마지막인데 함정 그냥 까버려. 오, 망토가 나왔다. 작은 별. 나가 있어. 다 나가 있어. 그럼 저거 마저도 안 아픈가 보다. 꼬라지 보니까. 좋은 거 좀 줘봐. 좋은 거 좀 줘보세요. 방패의 망토. 오! 춘장량이 불명이야. 원거리랑 근접 공격에 내성을 실어준다고 합니다. 일단 입고 있으세요, 아저씨. 혹시 모르니까. 가면 되남? 거울을 비추게 하면 된다는데? 이론상으로? 여기 있나 보구나. 찢어져봐. 전사들, 빛을 밝혀라. 저 거실 거울인가 보다. 거울이 달톤? 여기 있네. 거미는 파리에게 말하지. 내 응접 필요한 걸 환영한다. 넌 죽으러 왔구나. 난 아주 잘한다. 악행의 종지부를 찍으러 왔다. 너는 쓸모가 있었지만 이제 죽을 시간이다. 난 너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너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와 싸워라. 나 준비 안 됨. 달토나, 우리 대화 좀 하자. 우리 다시 싸워볼까? 일단은 이렇게 하자. 투명화 쓰고 한번 가봐. 투명화를 내가 기본으로 뒀거든요. 얘한테 줘봐. 아, 니가 하면 안 되지. 투명화를 제가 썼는데, 미친게임아. 안 보여서 반응 못하죠? 거울 깨졌는데? 거울에는 금이 가서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 내 놈을 죽기 전에 오래도록 고통받게 만들어주마. 아, 걔가 말한 전략 개쓰레기였어. 안 보여서 못 싸. 아, 야야야! 거울의 악마. 악마 기사. 잠깐만, 그러면은 너 올라가봐. 어, 지들끼리 싸우네, 진짜? 이게 거울의 악마군요. 솔직히 얘네 이거 칼리드랑 도박인 빼고 쓰레기야. 어, 주문서가 나온다. 이거 좀 아깝지만 써 일단.
그냥 힘으로 죽여보고 싶지만. 막타는 내꺼, 막타는 내꺼, 막타는 내꺼. 아, 아! 아, 아! 진짜 거울로 복사되네, 신기하네. 아이템 왕창 먹음. 나랑 내꺼 복사한 거 맞냐? 전혀 다른 놈이 나온 것 같은데? 개 뜬금없는 게 튀어나온 것 같은데? 아 간지럽다 야. 아 이렇게 잡으니까 좀 재미없다. 잡고 나서 정하자. 점수 되게 많이 준다. 소울테이커 단검 꺼주시고요. 반짝가루. 야! 할 말 없냐? 달덩아? 도우러 왔단다. 한 청년을 구해주었다. 챕터5에 다 정산됐냐 저게? 아 좀 아쉬운데? 뭔가 너무 쉽게 잡았는데 악마랑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나. 저장을 새로 하고 불러와서 한번 싸워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면 시지하잖아. 버프 걸고 찢으러 갑니다. 순수한 힘으로 가자. 순수한 힘으로 반짝가루. 파멸 졸라 약한데? 야 너 마법 금지 시켜. 너 좀 꺼져. 오, 야, 쎄다? 공항 떠버렸어. 어, 졌다. 졌네. 야, 쎈데? 나 너무 지한테 한 번에 죽어버려서. 자기 자신한테 강한가 봐. 칼리드는 언데드한테 추가도 있는데. 쟤 언데드일 거 아니야? 생긴 거 딱 봐도. 좀 아깝지만 먹어주도록 하지. 주문방에 반짝가루 말고 감속 한번 써봐. 감속 파멸 파멸 좋아 가라. 감속 먹혔네? 연구 다음 연구까지 안, 느릴 것 같은데. 야 세긴 세다. 세네. 야 강한데? 아, 나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괜히 건드렸는걸? 괜히 건드렸잖아. 자유행동 누구였냐? 너였냐? 자유행동 먼저 줘 그러면은. 이거 하지 말고. 너가 아니었네? 너였냐? 자영동 내가 빼버렸나? 내려가봐. 생각보다 훨씬 세. 공황이 뜨니까 너무 아파. 내 발상이 아니랬어. 주문을 막어. 뭐야 죽었어? 저거 불 염구 한 방에? 아 너무 센데? 염구 한 방에 죽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다른 건 이해해도?
다른 것도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타협을 해서 이해한다면은. 이미 깼지만 멈출 수 없다 싸움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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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니? 어, 약하다. 아, 야. 아, 진짜 씨. 이거 그건가 본데 자기 주변 태우는 거. 사망 직전인 녀석. 언제 소환했냐 걔는? 아, 아 진짜 세네? 야 엄청 세네 진짜? 와 말도 안 돼 이 정도야? 와 상상도 못했어. 당연히 그냥 발라버릴 줄 알았는데. 일단 넘어와. 너는 감속하고 너는 그 셔터 마우스 걸고 너는 파멸. 와 뭐야 왜 저렇게 데미지 쎄. 오바잖아. 와 달지도 않네? 아 저 공항이라서 도망도 못 가고? 야 진짜 세다. 엄청 세네? 거울의 힘으로 이겼어 진짜. 거울빨이었어. 아 저거 먹지 말고 또 좋은 거 있을 거야 먹어봐. 자유행동도 먹어. 어 자유행동을 먹어 그냥. 그럼 공항 안 통할 거 아니야. 뭐하냐? 안 내려가고? 뭐야? 이게 왜 느려? 가속 어디 갔어? 가속을 안 받았어. 칼라드 먹어라! 그렇지. 야, 자유행동 썼는데 왜 자유행동 풀렸지? 뭐 아 자유행동이 왜 풀렸지? 그냥 마법 해제 걸린 건가? 아니 선딜이 없었는데? 어이 인퀴지터야 뭐야 왜 그래? 용납할 수 없다. 이거 엄근진한 콤보로 가야겠다. 1번과 2번은 찢어진다. 야 그냥 가! 아 지들끼리 엇갈렸어. 때리고 아 뭐야 아 진짜 엄청 세네. 야 이거 이길 수가 없는데? 공항 걸리고 그냥 때려버리면은 그냥 죽어. 야 투구 바꾸자. 바꿔. 괜히 저걸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와 진짜 세다.
You're a queer fellow. Yes, oh omnipresent authority figure. My temper shield. 너도 걸어주고. 불정 누가 있었냐? 불정 있네 없냐? 불정 네가 있네. 나 피부도 없어 얘는? 아 뭐 씨발 가진 게 뭐야 대체? 이제 공항 없다. 죽음만 있는 거야. 아, 더럽게 마법 잘 쓰네. 아야, 그걸 쓸 때가 아닌 건데 보니까 이걸 써야 돼. 어, 정말 이기려면 이렇게 써야 돼. 약하게 만들어야 돼. 파멸이 뭐 이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쓰고 너도 써. 안 통할 수도 있으니까 주문 이거 쓰고 감속 쓰고. 아 왜 공항이 걸려있지? 공항 면역이잖아. 아니 공항 면역 투구를 줬는데 왜 공항이 걸려있지? 쟤는 안 걸렸는데? 아 뭐지? 아니 잠깐만 줬잖아. 준 거 맞잖아 아까. 이상 버프 거는 건 내가 좀 싫은데 귀찮은데. 야 그러면은 아예 물약을 그냥 많이 먹어. 이것저것 종류별로 연 없게. 아, 쟤는 왜 절로 돌아가고 지랄이야. 뭐해? 글로 왜 가? 바보야? 야, 풀렸다. 가속 뿌리고 힘은 걸려있네? 아, 쟤는 풀렸구나. 너가 힘쓰고 아, 너 그 전투, 혼돈. 아, 죽어도 애매하게 가속 걸린 애가. 아, 진짜 세다. 하! 개쎄. 아그로부터 보호까지 다 써야 되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저것도 못 이길 스펙이란 말이야? 가자. 진짜 지를 소환한 게 엄청 셌어. 진짜 자기 소환한 거 엄청 셌어 진짜. 예상을 깨고. 3번 뒤로 빠지고 4번 뒤로 빠지고 5번 어딨어? 5번 뒤로 빠지고 기절이야? 뭐지 파이어빌이야? 왜 기절이 걸려? 아 근데 되게 아슬아슬하게 지니까 너무 열받는다. 두 칸 막 이렇게 남기고 지니까 기절 해제 없나? 자유행동을 걸어야 되나 진짜? 아 자유행동 물약 꺼줘봐.
버려. 자유행동 하면은 기절 아, 아 그래도 걸릴라나? 기절은 메커니즘이 좀 다른가? 아씨 너무 역겨운데 그거는. 아 지팡이 쓰는 거 좀 그런데. 어 자유물약 먹어. 풀린 거야? 풀렸냐 너 가서? 네가 가서 풀리면 곤란하거든. 마법 해제로 자유 행동은 안 풀렸네. 가속이 풀린 것 같네. 워메 불들 좀 봐. 아 칼리드가 걸렸어 기절. 칼리드 죽는 건 운명이지 뭐. 칼리드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칼리드까지 어떻게 케어해 줄 순 없고. 죽은 건 죽은 거야. 너 할 거 없냐? 피라도 해줘. 너무 아프다 야. 와 염구로 그냥 다 죽여버리네. 너무 센데? 야 마법이 이게 거부가 안 돼. 마법 방해 마법을 써도 방해도 안 되고 직발로 그냥 꽂아버리니까 방해를 쓰는 의미가 없네. 방해를 하고 있는 거냐? 내성굴림도 높은데? 물약까지 먹어서 엄청 높은데? 그냥 씹고 때려버리고. 이상한 거 쓰잖아 또. 너 말고 감속 파멸. 너도 파멸 써. 아 지원해줘. 쓴 거야? 어 썼다네? 연구 쓰고 아 아 썼냐? 못 썼네? 병원 침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병원 침대 쓸 수 있는 거 없어 근데 힘 어 진짜 이 겉맛으로 어느 정도 딥 들어가긴 한다. 실명 걸어. 걸 수 있는 거 다 걸어. 다음 연구까지 일단은 한 바퀴 돌려놔 힐로. 몰라 몰라. 아 조금만 빨랐으면 잡았는데. 잡았는데 잡는 거 쓰러지는 거 나왔는데 방금. 아 재밌네. 어차피 깬 거지만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저 조금 약간 보는 맛이 있네. 지루함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고 있죠? 이번에는 물약 풀도핑해서 안전하게 깨보자 한번. 건너가. 자 주문 방에 걸고요. 파멸 걸고요. 감속 걸고요. 걸 거 없냐? 잠깐만. 인간의 속박 같은 거 당연히 안 통할 거 아니야. 주인공 힐 줘. 시간차를 계산해서 가서 안 풀렸죠? 너한테 물약을 먹여야 돼.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먹어. 좋아. 너 아직 마법 안 돌았지? 반짝가루 뿌려.
누가 이렇게 피떡이 됐니? 살았네? 어휴씨 어휴씨 이건 좀 아니죠. 죽겠는데 칼리드? 칼리드 죽었고 연구 맞을텐데 이제 슬슬 불안해. 빠져봐. 뒤로 빠져. 너도 뒤로 빠져. 저게 지금 염구야. 내가 보니까 아니네? 이거 가속 있지? 가속 먹어. 일단 가속 먹여. 마틸 넣어. 딜 넣으면 이길 것 같은데? 염구지? 염구로 죽일라 그러지? 아씨 뭐 이러냐. 너무 주사위 굴림이 심한데? 방금 이길만 했는데 너무 야하게 데려왔네 우리 애들. 우리 애들 너무 나약한가? 아니 아직 내가 버프를 자꾸 까먹고 몇 개 안 거는데 진 버프 걸면은 몰라. 아까 거는 얘가 너무 빨리 달았어. 나약한 새끼. 하나된 힘이 먼저 들어가서 그렇구나. 먹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그러면은. 돌거이네 힘 투명화 생명 9점 좋은 거 없냐? 화염저항 물약 있잖아. 내놔봐. 있는 거 다 알아. 이건 얘 주고 이건 제가 먹어야 되고 네 저항을 얘한테 줘. 지금 화저항이 너무 안 먹히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화저 물약을 먹고 그거 대신 너는 자유행동 물약을 먹는 거지. 그냥 써버려. 써버리고 너 뭐 할 거 없어. 가만히 있고. 아 너 물량 뭐 먹어라. 뭐라도 좀 먹어봐. 능지 맞아. 너 이제 힘이 다 올라간 상태니까 여기서 불거인이냐? 불거인 먹고 이거 이렇게 먹고 저 가자. 아까보다 더 강한 것 같다. 찔러러 가! 3번 뭐하냐 쟤네 위에 올라가서? 풀렸냐? 네가 풀렸어? 몇이야 지금? 힘 찐다. 힘 없진. 너 능력 애매하다 지금. 되냐? 예슬릭은 어때? 화면 걸 수 있어? 걸 수 있네? 이름 모르지. 너도 지원 써줘봐. 칼리드야 풀 차지 때려 박아. 아 벌써 공항 들어갔네. 어떻게 자유행동인데 기절이 들어가고 그래.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저거를. 저놈의 친구 저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힐이라도 좀 박으러 가봐. 너는 감속을 주고 버티기 하려면 감속 줘야 된다. 그걸 왜 소환했어. 죽으면 게임 끝나는데. 아 이기한 녀석 저거 왜 소환한 거야. 저거 애초에 소환해봤자 연구 맞으면 끝나는데 저거 괜히 걸어놨네. 빼버려야겠네. 아 눈치 없이 저거 씨 눈치껏 소환해야지 저거 씨. 생각 없이 그냥 막 갖다 박아버리면 어떡해. 내성굴림 저거 해버리자. 악으로부터 보호 강력 써야 되나 진짜? 주문 지점 방해, 사고 경지. 내성굴림 무효하면 안 돼. 써도 의미 없고. 곤충 소환. 내성굴림 할 것 같은데 저거.
Nature's servant awaits. By temper shield. Go on then. Can I help you? Spit. 가자. 아, 마음 무효로 인간적으로 마법이 아니라 버프 무효화되는 건 진짜 극혐이야. 상도덕이 없어. 곤충 소환에 감속 주문 시전 방해 파멸 순간적으로 주먹인 줄 알고 개깜짝 놀랐네. 와, 잘 끊었다 야. 대박이다. 아, 기절했네. 어쩔 수 없어 전.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너 지금 가속 받고 있지? 뭐야, 너 왜 힐을 하려 그래? 지원 얘한테 주고. 이제 뭐 제가 맞는 일만 남았지 뭐. 버프 계속 걸어. 반짝가루 뿌리고 열심히. 아, 참 너무 없다 야. 뭐 한 번에 확 회복해 주는 거 없나? 어, 이겼네? 15,000 경험치. 아, 15,000 주는구나. 잘 봤고요. 어, 본 게임으로 갑니다. 야, 진짜 저 바뀌었네. NPC가 해자 NPC였네. 와, 진짜 센 녀석 맞았네. 솔직히 좀 허접한 놈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알려준 대로 해서 잡은 거 아니야? 제 NPC 이름 뭐야? 야, 그럼 이거 공략 된 거네? 야, 뭐 먹었어? 방패랑 저거 먹었네? 이상한 열쇠는 버리면 되겠네 이제. 버리시고요. 당연히 무기 후달리네요. 가치관이 정반대가 됨. 오! 괜찮아 보이는데? 어, 약간 내 취향인데? 누가 못 써? 바드, 메이지, 몽크, 어, 시프, 켄사이. 아, 메이지 못 쓰네? 이거는. 아, 이거 지금 못 쓰네? 16시간 자셨구요. 아, 플러스 1방패야 그냥? 니가 이걸 낀다고? 좋아. 뭔지 몰라도 잘 됐어. 가자 이제. 무게 후달리시는 분. 너가 후달리는구나.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인 것이냐? 됐다. 아, 저 돌멩이 때문이었어? 여기서 들을 게 많았고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냐? 너무 밋밋한데? 지하 6층으로 가면 그냥 끝나는 거래. 악마의 기사에 15,000 경험치 못 먹었지만 나쁜 놈 한번 데려가 볼까? 개가 천선 시켜서 한번 끌고 다닐까? 지상으로 나와서 허간한테 소울테이커를 건네주고 울고스 비어드로 가면 거기가 허간이 누군데? 아, 그럼 여기서 이어지는 퀘스트가 있는 거야?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나는 갖고 있으면은 갖고 있으면 이벤트가 뜨겠지. 이벤트가 뜨겠지. 허간이 누구야? 발더스 게이트 허간. 울고스 비어드 여관이라는 데 있다는데? 울고스 비어드, 울고스 비어드. 울고스 비어드. 이미지. 아, 발더스 게이트에 있어? 여긴 지금 뭐할 것도 없네. 가자. 원래 발더스 게이트 하고 하는 지역이었나 보다. 아, 내버려 둘래요? 다 깼는데? 이게 다야, 근데. 너무 밋밋하게 끝났는데, 뭐. 빰빠밤 이러면서 끝나는 그런 거 없어? 내가 너무 기대하는 게 많은 거야? 진짜 없는 거야? 보상 뭐 추가적인 거? 아, 좀 실망이 큰데, 이렇게 되면은. 아, 난 메이스랑 검 먹었으니까 불만은 없는데. 조금 그렇다. 역전의 투구는 조금 재밌네. 근데 이게 호환이 돼서 가치 간에 약간 그런 게 있는지 그걸 궁금하긴 한데. 돈 1칸은 착해지면은 능력이 없어질라나? 블랙카드니까? 일로 와봐. 근데 레벨링이 많이 됐어요. 1업밖에 안 했지만. 다른 애들은 좀 됐기 때문에. 괜찮게 레벨업을 했습니다. 불탑. 15,000못 먹은 건좀 아프네요. 한 명도 2,000인데. 이제 메인 퀘스트 진행하면 되겠다. 많이 깼다, 나 이제. 안깬거 없잖아. 안깬게 좀. 걸러. 나중에 한번 보겠어. 오늘은 메인 진행하긴 좀 너무 늦었나? 내일 그냥 스트와 동시에 진행할까? 판매하고. 돈 썩어나게 많은데 뭐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네. 8만 원인데. 뭐 탈진을 내 걸어왔다고. 법사 체력이 50이 돼버렸구만 지금. 그 가진 고행길을 헤쳐나왔는데 힘내서 싸워야지. 가봐. 삼가 죽음. 무적 불거인 건강 화염 저항 해독제 7개 절연 물약 가속의 기름 7개 세계의 끝 영웅식 물약 2개 팔아. 거슬린다. 거슬린다. 다 버려라. 가치관 역전의 투 그냥 버릴까? 안 냉기는데. 발라 마법사 사리제 도끼. 좋다 이거. 하지만 내게는 너무 나약하구만. 팔아. 와, 진짜 많네. 너는 물약 장사해도 되겠다, 야. 힘의 물약, 영웅심의 물약, 천재의 물약. 구름거인의 물약 다 팔아. 나 저기 뭐한건 올리고 왔는데 더 좋은 거 팔면 안 되나요? 그딴 거 없군요. 이거 내놔라 이거나. 인챈트 된거 사고 싶은데 슬슬. 돈도 썩어나게 많고. 자네 세네. 법사 인벤토리 조금 여유가 없다, 뭔가. 30개 산거 맞냐? 왜 이렇게 든게 없냐? 니가 다 샀냐?
어떻게 잘 맞네 또. 나중에 보충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은. 다 팔아야지. 이거는 잘 모셔두고 너 갖고 있어. 물주 담당이야. 거미줄 면역 방패는 거미줄 면역 대검은 진짜 잘 썼다 이거. 이번 게임에서 유용하게 썼다. 돈한테 한번 줘볼까? 나 궁금한데 조금. 약간 설레는데. 야, 저 솔직히 꺼질 때 된 거 같거든. 너 오래 봤잖아 우리. 한번 보자. 보기만 하자. 궁금해 너무. 아, 꺼지겠습니다. 꺼졌습니다. 가자. 어디 보자. 아유, 갈 게 많구만. 사교도도 만나야 된다는데. 살인자를 두고 나갈 순 없지. 살인자 바실러스. 하이에치 남쪽. 어디 보자. 하이에치 남쪽으로 갑시다. 가자. 어디로 갑니다? 그 위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알겠지 뭐. 아, 옆으로는 이동했고 위로 이동 안 했네. 내려가는 것만 내려갔구나. 갑시다. 둘락도 공략했겠다. 큰 거, 큰 거 한 건 올리는 느낌이네. 어디가 남쪽이야 근데? 여긴 돌았으니까 아닌 것 같고. 여기 안 갔냐? 아, 이렇게 보면 모르겠네 또.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 남쪽이지만 왼쪽으로 가는 곳도 있잖아. 하이에치를 한번 보자. 하이에치에서 퀘스트를 하나 받자. 하이에치. 하이에치 너무 한 게 없다. 발더스 게이트 하이에치. 발더스 게이트 하이에치. 아, 검색 결과 없네. 아, 개똥 게임 안 해. 뭔가 오늘은 할당량 다 한 것 같은데? 어, 재밌게 했으면 주말 내내 발더스 게이트 많이 했네요. 다른 것도 했지만. 다른 거는 약간 편집이 들어가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가고 싶은 데가 없어. 얼케스트 학교. 걸리킨. 놀료새. 네시켈. 네시켈 강산. 시와치. 아, 지금 바실러스 한 번만 더 쳐보자. 바실러스 잡고 가자 그냥. 너무 지금 무욕 빠져있는데. 나무 두 개인 모양. 여기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닭이랑 홉고블린 삼형제랑 다 나온다는데 가봐. 여기 있다네. 여기 뭐 한 놈 없는 것 같은데. 아니지? 뭐하냐 쟤는? 뭐해? 야, 이제 얘네들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럼 2000씩 먹다가 지금 고작 지금 120 주는 애를 잡는다고? 야, 믿을 수가 없다. 그럼 5만 원 언제 채우려고?
30만 먹어야 30만. 이런 애 한 번씩 업하려면은 불안해. 너 뭐 했다고 지쳐가지고 지금 골골대고 말이야. 여기라는데? 야, 죽으면 되겠다 이제. 상 뭐 해봐. 오, 버프 걸고 뭐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쭈, 거미줄이냐? 아, 피감김이야? 피감김 무섭다 야. 깜찍하다 깜찍해. 야, 보여줘라. 전사 둘만 가면 돼. 웃기고 있네. 둘 다 무기 잘 갖고 왔다고. 건방진 녀석. 바실러스의 성표. 어이구, 건틀렛도 주고 푸짐하게 나오는구만. 야, 전투방지 플러스 투자를 주네. 잘못 놓아둔 장갑. 저한테 강제로 끼게 하면 재밌겠다. 됐냐 바실러스? 자신이 내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 이거 아, 클리어 된 건가? 색깔을 아 완료가 안 떴으니까 안 된 거구나. 뭐 어쩌라고 그래서. 바실러스 캐스트 어떻게 깨는 거지? 깨진 거 아니야 이미? 사원에서 보상을 줘? 고려. 사원으로 가자. 그냥 그 일반 사원이 아니라 그 사원이겠지? 얘는 얘가 뭐야 너는. 이모엔 중량 또 초과했어. 쓰레기 녀석. 버려. 왜 중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니? 아침에 가자. 게임 재밌단 말이야. 들어가. 바바밤 빰빰 빰빰빰. 야, 5,000원이나 주죠. 비싼 거 사고 싶어요. 비싼 거 좀 팔아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믿고 한번 상점에 들려보자. 돈 좀 낭비하고 싶어. 10만원인데 10만원 있는데 발루스 게이트 가기 전에 한탕 풀고 가야지. 여기도 이제 지역 장사 한번 지역 사회 한번 돌려주고 가야지. 응, 아니야. 발루스 게이트 가죠 그냥. 그만 끌고. 너무 놀았네요. 어허! 웬일로 메갈이 있는 애들 나왔잖아. 어쭈. 달라붙어! 아직도 이런 하야 나약한 마법을 써야 된다니. 고나마 돈도 주고. 고나마 꼬라지에 천점 주고요. 천점이면 이제 약하다고 할 정도인데 지금의 나한테는. 누구 집이냐? 이런 촌스러운 마을. 야.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파멸의 여왕 운벌리 사제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요. 영문을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만 하면 그녀가 날씨가 나쁘게 만든다오. 우리 중 둘은 그냥 부대에 걷던 도중 물에 휩쓸려 들어갔지만 경비들에게 그녀 지자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녀가 우리를 내버려두도록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하오. 우리는 돈은 별로 없지만 할아버지가 몸무게 때 썼던 마음무게를 드립니다. 해보겠소. 어부들의 여사제. 나는 프렘들리안 여관 북쪽에 사는 어부들에게 프렌들리안 북쪽에 너희가 안 사잖아. 뭔 소리야? 프렌들리안 북쪽이 아니야, 내 여기가. 얘 원래 저기 사는데 여기에 온 건가? 아, 북쪽. 아, 여기 맞구나. 아, 착각을 했네, 내가. 베레고스랑 프렌들리안을 착각을 했네. 그러면은 거시기 뭐냐? 아, 다리 동쪽에 살고 있다고? 아, 그래? 가자, 그러면은. 발더스 게이트 동쪽에 살고 있다. 갑시다. 근데 3 언제 나온다 그러지? 검색 좀 해볼까? 방정을 좀 찾아봐야겠다. 3가 만약 안 나올 것 같지만 한글판으로 나온다. 한글판은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러면은 감지덕지하고 해야죠. 당말 농사꾼 불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었다고. 뭘 도와주면 좋겠어? 서쪽으로 갔다고? 뭐야, 얘는 왜 기어 나왔어? 어쭈, 어쭈, 제법 한깜찍하는데? 경험치도 나름 주고. 야, 보석 목걸이 뭐야? 메가리 없게. 가루 뿌려. 너무 나약하다. 아, 보석 말고 돈으로 줘. 아, 맨 없는 놈들 3천 먹었고요. 야, 이게 도플갱어 하나보다 안 돼? 야, 나는 탑을 나오면 안 돼. 탑에 살았어야 됐어. 그래서 뭐? 와, 저기 소굴이 있어? 들어갈 수가 있네? 저기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저 안에 죽어 있는 거 아니야? 가봐. 야, 바닥에서 이런 거 나오면 무섭겠다. 옛날에 이거, 이 바닥에서 소리 듣고 올라오는 벌레 영화 있었는데. 재밌었는데, 그거. 두 번째 시리즈에서 첫 번째 주인공 배우가 출연 안 한다고 나쁜 놈으로 만들었던 그 영화 아니었나? 어쭈, 어쭈, 어쭈. 괜히 기어 나왔다 본전도 못 빼죠? 앙크헤드. 뭐가 있는지 몰라도 함정은 없을 거 아니야. 어쭈, 어쭈, 아주 막 무아지경이야, 지금 다. 이리 와. 이동해, 다 같이. 다 죽여. 눈에 띄면 다 죽는 거야, 이제. 얘를 놀려? 그렇지. 후려짐. 얘를 노리는 건좀 오버한 것 같은데? 와, 딜좀 봐라? 오, 제법인데. 너무 후속이 없다, 야. 나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전엔 여기 발견은 하고 안 왔던 것 같은데. 와, 연구지팡이? 너무 잘, 아, 불운장. 아들 시체 갖고 가야겠구만. 고를 것 같더라. 경험치 내놔. 경험치 쏠쏠하네, 나름. 타락하긴 했지만 내가 저 경험치를 멸시할 순 없지. 모험의 즐거움 아니겠어? 강해지기 위해 사냥을 한다.
잡아 잡아 다 잡아. 눈 살짝 깊게 생겼는데 봐주는 거 없어. 오 나름 또 발더스 게이트 1에서는 상이라고 주문서 하나씩 챙겨주는 거 보소. 38원 주문서가 38원보단 낫지. 지금 38원이 난 좋지만 아들 하나 없고도 이 이동속도 훌륭하다. 화염구가 썩어난다. 24발 있다 화염구. 화염구만 뿌려도 다 죽이겠다. 화염구 번개화살. 나 그 소환 마음 필요 없는데 지팡이. 자 한번 써볼까? 내려와봐. 써. 야 나온 것 좀 봐. 미친. 와 많이 나왔다. 다 돌았냐? 생각보다 맵이 넓었네요. 어떻게 올라가냐 근데? 이거냐? 퀘스트 되게 심플하다. 아 그냥 구덩인 줄. 맵이 동 안 되는 거 보소? 혹시 혼자 들어가면 나 마중 나오고 있냐? 아 죽은 거 나오네. 원래는 이동해도 안 없이나 보다 여기는. 근데 이동은 안 돼 또? 게임 참 골 때려 이런 거 보면은. 빨리 와봐. 아들 데리고 와봐. 아들 시체를 보여줘야겠어. 그래 맑게 알아먹을 것 같아. 네가 준 경험치가 벌레 한 마리만도 못하구나. 무겁게 들고 왔더니 남은 노력상은 내가 알아 챙겨가겠네. 아무것도 없구만 너 있네. 어허! 이 좁아 터진 구석에서 우리끼리 숨겨서 뭐하남? 좁아 터진 동네에서 말이야. 옛날 영화에서 그 전쟁이 그 발목아지 아킬레스? 아킬레스한테 죽은 아들이 그러니까 왕자가 이제 아킬레스한테 죽고 왕이 아들의 시체를 찾으려고 갔다 오지 않습니까? 적국 한가운데. 야, 나는 그냥 갖다 줬는데 말이야. 이 정도는 줘야지. 근데 아무 지불도 없네 진짜. 아휴 아무것도 없냐? 아하 잘 나왔다. 야 너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 이런 데서. 존나 빡센데. 그만 써. 개 아파. 저 빡센 데서 어떻게 사는 거야? 야 근데 악마기사급 적 나오면은 힘들겠다 진짜. 스펙업이 필요해. 너무 약해 지금. 근접이 둘인 게 흠이야. 원거리 너무 약하다. 너 파이터 겸행한 거 맞냐? 또 나름대로 데미지 나오네. 11이네? 괜찮네 또 이렇게 보면은. 근데 너무 약해. 얘가 너무 약해. 너 이제 어디... 야 2000? 경험치가 나오는 밭이잖아. 경험치가 땅바닥에 3000이 나오잖아. 그렇지. 올라 올라. 근데 갑바도 나왔고 갑바는 둘락에서 나왔나? 방패가 나왔으니까 방패만으로 좀 만족하는데. 게르데 양크에 싸우러 왔어요. 교백이라 지상으로 나오는 것은 주로 암컷이에요. 몸무게를 좀 불리려는 거죠.
굶주려 있고 공격적이며 숫자가 꽤 많아요. 우리는 지금 작업을 하려면 그들을 전멸시키는 게 아니라 숫자를 관리할 수 있을 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아, 곡물 수확 15%를 늘려주니까 경험치 1000 주는 몬스터를 유지시킨다고? 장난하냐? 마을 농부들보다 훨씬 센데? 참나 씨. 어이가 없네. 경험치 65짜리 병사를 못 죽여가지고 전멸나간 놈들이 말이야. 도와주세요. 퇴치하기. 왼쪽으로 50m 떨어진데 떼지어서 나와. 가자. 50야드가 어느 정도냐? 여기냐? 힘 한번 실어야겠구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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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롱. 됐냐? 네 마리 이상 잡으죠. 세 마리 잡았으니까 네 마리까지 이제. 여기 맞는 거야? 대각선인데 좀 내가 보기에는 강이야 저기는 또. 누가 달까 봐 이렇게 해놓은 건가? 근데 세 마리밖에 안 나왔는데? 혹시 한 놈이 더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이 녀석이 일로 가고 간 상태에서 왼쪽 50야드? 그건 아니겠지. 가는 도중에 만나는데 그러면은 가자. 네 마리 이상이라며? 나 이미 많이 잡았는데? 네 캐스트보다 경험치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러네. 아, 된 거야? 아, 75원이 뭐니? 그지니 내가? 갈까? 아, 맞다. 사제 잡으랬지. 발더스 게이트로 가는 다리에서 동쪽에서 산다. 요놈의 다리에서 동쪽으로 갈 만한 루트가 없는데? 아,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혹시? 동쪽은 무슨 동쪽이야? 다리 동쪽이니까 그냥 이쪽에. 아, 여기 얘기하는 거구나. 테냐. 야, 씨, 모닝스타 들고 있는 거야? 모닝이긴 하지. 알고 싶어. 아, 미쳤니? 소노와 다른 자들은 놈들의 악당이에요. 놈들이 우리 어머니를 죽였는데 놈들 돕는 건가요? 그녀는 바다를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공물을 받은 대신 임무를 다했을 뿐이에요. 놈들은 정령의 소환의 접시를 훔치고 그녀를 고문해 그것을 작동시키고 문구를 안하였어요. 음불 여시 선물을 받을 약탈을 사용하고 있고. 도와주마. 접시를 반환해야 돼. 아, 그래? 진작에 말하지 왜 처먹고 말을 하냐 미친놈이. 내가 죽이러 온 여사전 12살도 안 된 꼬맹이였다. 그녀는 나를 고용한 어부들이 자그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그들과 맞설 것이다. 몸깡으로 나쁜 짓 하고도 의뢰까지 했냐 미친놈이. 했냐? 애초에 그 상황에서 얘는 왜 안 죽였냐? 네 업무 복수해줄 테니까 아이템은 줘야지. 니가 쓰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엄마만큼 셌으면은 지금 알아서 복수했겠지. 엄마가 쓰는 아이템이 따로 있겠지. 사제라며.
쟤는 사제로서의 능력은 없어서 모닝스타만 들고 있는 것 같아. 올라가. 어이구 여기도 있네. 누가 맞은 건데 모션은 나왔는데 마 데미지는 안 들어왔냐? 어 저기도 있네. 야, 건방진 놈들 이거 안 되겠구만. Right, what's this then? 이리 와. 아 더럽게 멀어. 아 아래에서 위로 올 걸 그냥. 어 아래 맵으로 갔다가 위 맵으로 올라오죠. 여관에서 올라와야 돼? 개멀어. 괜히 꼼수 부렸어. 아예 먼데 갈걸. 아니지 여관도 밑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겠구나. 착각을 했네 내가. 해서 올라가. 어디든 뭐 도착만 하면 되지 뭐. 설마 오른쪽에 나오겠어? 아 미친 게임. 아 착각을 했다. 저 무조건 입구로 나온다고 착각을 했네 내가. 정신 안 차리지. 게임을 끌 때가 됐어. 너무 많은 게임을 해서 자아를 상실했어. 그럼 저 얼마나 줄라나? 3만만 있으면은 두 마리 업하는데. 풀 버프 걸고 말 걸어야지. 금방 진 놈들. 날 화나게 만드는군.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그런다. 뭐요? 아 죽일라 그랬는데. 아이씨 아깝다. 아 죽이고 싶었는데 아깝네요 좀. 아이씨 뭐 좀 할라 그래. 오 경험치 서틀 경험치 캡슐 2000 3000 농부 아들 6명분의 경험치죠? 어우 야 별게 다 나온다. 여기 진작에 올걸 그랬다. 잘 주네. 처음에도 올 수 있는데인가? 위에서 아래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빠른 입성을 위해서. 다행이다. 반대쪽에서 나올까봐 좀 불안해서. 그럼 큰일이지. 나왔다. 오 2500이나 줬어. 어 처음 써서 갔네? 오 야 경험치 많이 준다. 아들 10명분이야. 도전까지 다 했어. 아직 볼 데가 많은데 땅이? 어둠이 내리었는데 왜 우린 걷고 있나요? 이렇게 밋밋하냐 맵. 오 좀비 있네? 불검의 힘을 보여줘 칼리드. 아 칼리드 닫기도 전에 죽여버렸네. 위까지 뚫어놓자. 직선으로 가서. 와 맵이 뭐가 이러냐? 아 허리야. 마을이야? 웬닉. 웬닉.
좀비의 습격. 어, 그래? 20마리를 잡아주면은 150원을 줘? 장난하냐? 이제 둘라게 탑으로 넣어버려야겠네 저거. 제 금전감각 보니까 이 땅을 사는데 얼마 안 드나 본데. 나도 집을 원해. 2에서는 성을 먹고 성주가 돼서 이제 월급을 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월급이란다. 어, 이거는 뭐 4명 4마리 법사답게 한 번에 쓸자. 5마리 잡았나? 너무 없는데? 15마리 있는 거 맞아? 20마리? 돈 안 주려고 20마리라고 거짓말 친 건 아니겠지? 저 아래쪽에 있나? 근데 이 퀘스트 아래쪽까지 있으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150원짜리 퀘스트 주제에 아래쪽까지 배치를 해놨다고? 믿을 수가 없어. 이거 빨리 레벨링 하려면은 그 바실리스크 잡고 바실리스크 잡고 올라가서 얘는 잡는 게 낫겠다. 사이렌 잡을까 했는데 사이렌 상태의 정신 이상을 이제 경로로 무효화할 수 있으니까 경로로 석화도 무효화하고. 어, 쟤 데미지 좀 세긴 하다. 근데 11씩 들어가면은 거의 한 방이면 죽을 것 같은데? 한두 방이면은? 초반에? 경로를 써도? 사이렌을 먼저 잡는 게 낫겠지 그러면은? 어, 맞네. 멋지게 매직으로 없애줘. 아직도 있냐? 아 뭐 이런데도 있냐? 소랑 닭이랑 같이 있네? 20마리는 안되지만 많이 잡았는데 이제 나 마감해줄래? 퀘스트 떠있는거 보면은 불쾌한데 나. 아 뒤져 진짜? 아 무슨 깡으로 150원으로 지금 텃세 부리는 거야? 야, 좀비 20마리면은 150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당 10원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좀비 잡는데. 이거 좀 그런데? 하긴 150골드 큰 돈이지. 어, 양손금 금액 같은 거 생각하면은 아직 남았네? 다섯 마리나 있어? 몇 마리라 그래서 그냥 올라가라 그랬는데. 오 예스! 다 잡음? 와 끝까지 내려왔어 결국. 올라가! 다 잡았겠지? 맵을 다 돌았는데 이것도 못 잡았으면 안 되지. 이어지는 퀘스트가 있을라나? 진짜 자꾸 끝난 거 아니야? 느낌 쎄한데? 웬리그 집. 웬릭. 아, 스스 쓰겠다 이제 5천만 더 매기면은. 너 너무 레벨 낮아 지금. 800은 좋네 그거 괜찮네. 이렇게 보면은 자잘한 퀘스트네 그냥. 노동놈의 버릇을 못 버리고 또 겨 들어갔네요. 하지만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수 왜 잠가놨냐? 어차피 털릴 거면서.
아, 자기 싫은데 나. 오, 야, 뭐야? 실화야? 내깟놈이? 내깟놈이 보호의 방토라고? 오, 잠깐만. 어, 너 보호 없네? 왜? 아, 보호의 방토, 이것도 보호, 이것도 보호의 방토구나. 아, 그럼 뭐야? 아, 근데 너는 갑바로 보호하고 있잖아. 아, 목걸이도 됐고. 아, 뭐야, 좋은 건데. 슬롬이 없네. 아이씨. 야, 초반에 보호 망토를 준다고? 와, 신박하다, 얘. 이거를 알아버리다니. 좀 멀긴 해도. 퀘스트도 쉽고. 좀비들 약하잖아. 여기까지 하죠 오늘. 아, 재밌었네요. 웬니 뭐 시킬 거 없냐? 저게 있었는데 시방 지금 150원 준 거야? 미친놈. 집안에 가문에 지금 슈퍼 아이템이었나 보구만. 아, 재밌게 오늘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썸네일은 필요한 관계로. 뭐 항상 그랬듯이 썸네일은 필요하거든요. 둘락의 탑 공략의 증표로 거울 깨부신 거. 아, 네가 불검 들고 있으니까 자꾸 헷갈려. 네가 1번 같잖아. 건방지게 지금 불검을 들고 있어? 너는 이렇게 순서대로 서 있어. 그러고 보니 여자가 셋이나 되네? 눈치 보채고 있었는데. 넌 양쪽을 찢어져. 멋있게 쓰자고 우리. 넌 땅꼬마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자, 귀찮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